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커버TV 자두 리포터 전진서원입니다. 오늘 준 플레이오프를 성사시킬 수 있는 기중한 승점 3점을 따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죠. 너무 좋고 모처럼 선수들이랑 다 같이 코트에서 재밌게 하고 팬분들이 경기장에 없던 게 조금 아쉽지만 TV로 보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무관중 경기를 했는데 팬들이 많이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은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건강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이제 확실히 팬들의 함성 소리가 안 들리니까 상당히 조금 어색한 게 있긴 했는데 하루빨리 조금 많이 좋아져서 다시 팬분들이 경기장에 와서 선수들이랑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유질문인데 이걸 아무거나요?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없는데 형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없었어? 워낙 형이랑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니까 제가 물어볼 게 없는 거죠. 요즘에 상당히 몸이 좋은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냥 그동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감독님께서 좀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뭐 또 선수들도 많이 저한테 배려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냥 한 번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준비했었는데 이제 좀 최근 몇 경기 그 준비했던 걸 코트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고 하니까 더 잘 됐네요. 혹시 몸에 좋은 거 드시는 거 있어요? 몸에 좋은 거 다 먹지.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즌에 이만한 각오가 있으면? 진짜 저희가 이제 5경기 남았고 오늘 또 3점을 따서 남은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컴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매 경기가 그냥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코트에서 죽을 만큼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어TV 리포터 최홍석입니다. 오늘 KB손해보험을 만나면 더 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노란 유니폼을 입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일화가 있다면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 첫 서브, 데뷔전 서브 에이스가 바로 KB손해보험 아니겠습니까? 1순위 입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 같이 구장 한번. 국내 탭인데요. 서브 득점! 그래서 약간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 이상하게 만나면 잘 돼요. 되게 표정도 좋아 보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아까 경기 전에 라이브 할 때 팬들이 본인에게 박보검이라고 부르던데 본인도 인정하시나요? 인정은 안 하죠.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박보검 씨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얼굴을 세게 맞았는데 그때 심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정우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진짜 세게 맞았고요. 저는 맞았는데 눈을 뜨니까 공이 막 헤드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이 떠있는데 심판이 불길래 혹시나 중앙선 침범을 했나라는 생각에 심판을 보고 했는데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제 얼굴을 맞고 바로 떨어졌다더라고요. 왼쪽으로 높이 김정호 스파이크! 전진선 선수의 지금 얼굴에 맞았나요? 네, 얼굴에 맞았어요. 네.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죠. 예. 네. 정호야, 다음에는 안 돼? 네, 이상 코어TV 리포터 최홍석이었습니다. 안녕.